어느 날 이제 친구랑 한강에 운동하러 갔어. 근데 친구가 갑자기 이제 운동하다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야, 너 괜찮아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왜? 너 팔 봐봐. 그런데 제가 딱 팔을 봤는데 여기서 팔이 까져가지고 여기 휠체어 쓸려서 이게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? 나 피가 나는데 안 아프네? 나 이거 무적이다. 그때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와, 나 무적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. 왜냐면 제가 어딘가에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으니까 제가 어느 부위를 얼마나 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상처가 곰고 썩어서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뤄질 수 있는 거죠.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 그 휠체어 타다가 꼬리뼈에 휠체어 부딪혀서 제가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했다가 욕창이 생겨서 제가 고생한 적이 있어요. 두 달 동안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그동안 이 나의 통증이 내 몸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었구나. 인간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은 어쩌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신호일 수 있겠구나.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도 무척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. 진짜. 아니 사실 저희가 뭐 종이에 손만 베어도 아프다고 막 찡찡찡 거렸지 그 고통이 감사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박예님 얘기 듣고 보니까 완전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한 게 없네. 모든 게 다 감사하네요 진짜. 그러네요. 근데 제가 사실 다치기 전에는요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,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.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, 소변 볼 수 없게 되니까요.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진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. 왜 사람들은 보통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리잖아요. 아닙니다. 여러분, 기적은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,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,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. 현재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위기를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.